우주북스라는 출판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읽고 싶은 주제를 책으로 만드는 일을 하고 있죠. 취한 맘들은 모델이자 배우인 홍윤재 작가가 쓴 에세이인데요. 술에 취한 듯 살아갔던 그 시절을 담백한 글과 그림으로 담아낸 책입니다. 오늘 밤 남의 차를 몹니다는 매거진 기자 출신 이재현 작가가 대리운전을 하게 되면서 만나게 된 사람들과 그들의 자동차에 대한 에피소드가 담겨 있습니다. 더블 패티는 시나리오 북입니다. 신승호와 배주연이 주연으로 출연했던 백승원 감독님의 영화 더블 패티의 스틸과 시나리오, 콘티, 그리고 OST 흰밤의 악보도 있습니다. K-POP의 열기는 우리의 무대는 계속될 거야에 수록됐습니다. BTS 제이홉, 아이즈원 채연, 세븐틴 호시, 오마이걸 유아 등 8명의 K-POP 아티스트의 생생한 목소리가 박희아 작가의 인터뷰로 옮겨졌습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도 많습니다. 그저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을 뿐인데는 그런 관심을 인터뷰로 풀어낸 책입니다. 9명의 셀럽이 불간 플라스틱 쓰레기를 기록했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주북스는 더 다양한 책들을 만들 예정입니다. 관심 있게 지켜봐 주세요.